모르지? 여기 오신 거였어요? 어디지? 네, 저렇게. 여기야. 너 알아, 이게? 오, 잠깐만요. 모르지? 여기 오신 거였어요? 어디지? 오, 잠깐만요. 모르지? 여기 오신 거였어요? 내가, 어, 내가 여기 딱 찾으라고 놀랐다. 와! 너무 감동이다! 와! 너무 감동이다! 마음이 진짜 착해요. 이거 진짜 감동이겠다. 며느리 맞춤. 너무 감동이었어요. 진짜 아빠 같다. 진짜. 그럼 시부모님 없는데.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? 아, 여기 나 있잖아. 물었어, 택시 손님들한테. 나 그냥 찾은 게 아니야, 이거. 터키 사람이 있었어요? 어, 터키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니들한테, 우리 딸한테 내가 저기 저 밥을 한번 내가 사줘야겠는데. 나도 이제 이거 터키 궁금하고 해서. 너는 또 고향 음식도 야, 진짜 생각날 것 같다 생각해서. 내 생각보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야, 터키로 써있으면 어떡하라 했더니 한글로 써있네. 아버님 센스가. 네가 먹고 싶었던 거 지금까지. 다요. 어? 어, 뭐 다. 먹고 싶은 거? 어? 다. 다? 네. 그래, 그럼 그거 시켜봐. 네, 사장님. 네. 이거 야... 양복. 네. 라마주. 그 아이란도 두 개 주세요. 며느리를 위한 플렉스. 어. 그래야지. 스프. 아유, 감사합니다. 밥이 시작하기 전에 스프를 꼭 먹어요. 아, 그러면 빵 나오면 빵 찍어 먹으라는 거야? 하나씩 먹는 사람도 있고, 저처럼 안에다 넣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. 맛있어, 맛있어. 빼서 안에 넣고. 어때요? 스프를 먹어보세요. 괜찮아요. 이제 찍어서 먹어. 야, 이런 거 같으면 그냥 떡 등심 많이 먹는데 여기도 먹겠다. 와, 저 너무 따뜻하다. 그치, 또 우리 고향 음식 맛있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. 완전 좋죠. 예. 그리고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10개나 먹겠다고.